아내는 식사하는 법도 달라졌는데요. 이제 식사 대신 이제 그 이제 목으로 입으로 이제 못 먹으니까 식사 대신 그걸로 이제 배주를 해서 대용으로. 영양소는 들어가 있지만 밥다운 밥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는 춘우 씨. 함께 고된 일을 마친 후 소박한 안주에 술잔을 기울였던 때가 그립습니다.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두면 된다는데요. 이 들어가는 거 안 되죠. 그냥 너무 솔직히 마음도 아프고 그래. 이런 게 없었으면 좀 편하게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텐데.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일 간식 사주실 수 있으면 어떤 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으세요? 사드리고 싶으세요? 불고기죠. 건강하셨을 때 불고기 좋아하셨나 봐요. 그 둘이서 가서 소주 한 잔씩 하고. 불고기를 대신한 아내의 식사 시간입니다.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웃었던 날들. 그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.